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입니다. 지표의 개선세 보험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뭐 보험주 하면은 금리 상승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지표 개선, 펀더멘털 개선을 지금 꼽아주셨는데 네. 보험업 하면은 뭐가 핵심 지표일까요? 실제적으로 오늘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손해 그 아시겠지만 뭐 보험, 뭐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는 보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섹터와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손해보험에 대한 사업 비중이 굉장히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죠. 한마디로 이 손해분의 어떻게 보면 분자가 이 보험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을수록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율이 낮을수록 손해보험 업체들한테는 이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보험 업체들한테 이 손해보험 업체들한테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월 달에 가 마감 어떤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최소 77.2에서 82.4%까지로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한 이 1월 달과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폭설 여름 그 겨울에 의한 폭설도 있고 그리고 설 명절로 인해서 이 차량에 대한 이용 증가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틀리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의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어떤 차량에 대한 이용 횟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손해율이 작년 대비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업체들한테 이 3분기까지 이 정도 손해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동차 쪽이 이 손해보험 업체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손해율이 1% 낮아질수록 이 손해보험 업체들의 세전 이익은 4%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안에서 이제 보험 업체들 안에서 이 손해보험 업체들 안에서 뭐 현대해상 쪽이 이 자동차 손해보험이 좀 높아지는 사업 부분이 높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손해보험 업체들이 자동차 손해율의 이 실적에 연동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이 손해율에 따라서 이 보험료도 지금 항상 매년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봤을 때 이 적정 손해율을 78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잡는 게 적정 손해율입니다. 이 아마 78% 이하로 이 손해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보험업체들한테는 보험료를 어떻게 보면은 올리진 않고 그 이상으로 됐을 때는 보험료를 올리는 부분이 항상 법안이 매년마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월 때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82.4%까지 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상반기 때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의 어떤 보험료에 대한 인상 부분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이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이 보험 업체들이 금리 상승에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이 다음 주 어떤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그 전으로 봤을 때도 인플레 압력은 항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의한 이 보험 업체들의 수혜 부분 뭐 장기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리스크, 사망했을 때 받는 네. 보험금을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비라든지 자동차 쪽에 손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리스크에 대비한 가입을 하는 보험사, 손해보험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제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정배열 전환한 뭐 종목들도 많이 보여요. 생명보험사에서도, 네, 손해보험사에서도 또 뭐 일부 종목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어 나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추세가 좋은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게임주 꼽아주셨습니다. 정부의 규제 여파를 확인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요즘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카지노보다 좀 더하다. 그러니까 네. 이거 확률을 좀 정해놓잖아요. 네. 근데 게임에 이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우선 네. 다음 달 14일이죠. 다음 달 14일에 이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이 전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입법 예고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지만은 결론은 여기 안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체들을 약간 겨냥한 그런 좀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게임을 할 때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뭐 게임은 잘 하진 않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이템을 구입할 때 약간 랜덤식으로 아이템을 좀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게임사들이 뭐 무료 게임을 그 접속을 했을 때 무료로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특정한 아이템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특정이 없는 어떤 확률로 인해서 유저들한테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의 수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 안에서도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소비자와 어떤 플랫폼 기업들한테 중간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한테는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좀 걸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수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소비자 이런 입법을 다음 달에 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부분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 아무래도 중독성이 짙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규제가 많았었습니다. 뭐 게임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중국은 뭐 삼중 규제를 했네요. 청소년 대상으로 네. 평일에는 뭐 90분만 게임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이런 게임에 대한 규제들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 확률이 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NC소프트는 일단은 92만 원 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까요? 예, 뭐 손해 보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손해에 대한 비중이 큰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른 손해 보험 업체 대비해서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하나 손해 보험 이 좀 관심을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PBR로 봤을 때도 이 내년 올해 PBR 0.26배 정도의 이 PBR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 지금 그 대부분 0.4에서 0.7배의 평균적인 이 상위사들이 PBR을
가져간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 구간이 있다. 특히 저 PER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3.7배 위에 상위 손해보험사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최대 이제 9.3배 정도의 PER을 받고 최저로 봤을 때도 4% 후반대의 PER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손해보험의 이 가치 같은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한 844억을 기록했고 했지만은 작년 4분기 때는 이 신보험 계약 같은 경우가 떨어지면서 이 적자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갱신 부분이 30% 이상을 좀 녹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은 작년 대비해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37%가 갱신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이 하나손해보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같은 경우가 3,955원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최대치 목표 주가를 5,600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표 주가를 4,5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500원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어떤 그 저항에 대한 선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과 하반기 요율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보험주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게임주는 최근 게임사 규제안 발의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확대 요구 추세에 따라서 비용 부담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PBR 0.26배의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한화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